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앙동 이동욱 남사옥의 지역구를 둔 남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가 절실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등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김양정동에 위치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9월에 개청하였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수와 추진 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증진시키고자 주차대수 21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함께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고, 5년이 지난 지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인근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주차타워를 설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도로가 좁고 복잡한 용인중앙시장 내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공용주차장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이 열리는 5일장 기간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차장이 만차가 되며 상가 주변 도로 등의 불법 주차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제2공용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축 공사를 추진하던 2017년을 기준으로 29만 대가 이용하였고 2022년에는 41만 대로 연평균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 역시 827대에서 1134대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방의 중앙공영, 금학공영주차장 역시 차량 증가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주차 면적이 중앙공영은 30%, 금학공영은 38%를 차지하여 실제 주차 가능 공간도 부족합니다. 이렇듯 미비점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차타워를 계획했던 당시에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주차 상황이 열악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 상황도 별다를 바 없이 주차장은 그대로 이용 차량은 증가, 주차 면적은 협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구의 호구이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점포수를 자랑하는 용인의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 주차장은 있지만 이용이 필요한 시간에는 항상 포화 상태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 도로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로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특화 재생 사업주로 선정된 2023년의 용인중앙동의 현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아무 대책과 개선 없이 중앙시장의 상인들, 도로변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까? 이제라도 말로만 용인 르네상스가 아닌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철인의 허파인 중앙동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현명한 주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우중에도 시청 앞에서 외치고 있는 남사업 창리 주민들의 애타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줘야 합니까?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애민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